저번화에서 연우는 태아의 가문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되고 태아 또한 연우의 가문에 대한 진실을 알아가게 된다. 하지만 늦은 밤 천명이 보낸 나비에 이끌려 따라가게 되는 연우는 그곳에서 아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아, 좀만 참아요. 고마워요. 그 스팸 그건 겁니까? 난 진짜 조선에서 왔어. 사장님! 내 아버님 본관은 함양이시고 밥 제자 원자 되시는데 말했잖소. 내 귀한 금쪽같은 반가의 여식이라고. 정말 모르겠어. 내가 왜 여기로 왔는지. 답답해서 바람 좀 쐬려다. 그 숲은 뭐요? 비석 같은 게 있던데 사람이 사는 곳이요? 아니요. 거긴 길도 없고 위험해요. 그니까 다시 혼자 가지 마요. 알겠소. 할아버님이 제주도란 섬에 대해 얘기해 주셨던 거 기억나? 아주 큰 섬인데 혼자 멀리 떨어져 있어서 외롭다고 하셨잖아. 여기 세조선에서 난 내가 꼭 그 섬 같았거든. 근데 그 사람도 그런 것 같아. 웃기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제주도를 여기서 떠올리는 게. 태화의 연우는 정원에서 애틋한 포옹과 함께 보슬보슬 내리는 물 분사기 속에서 아련함을 자아내게 된다. 그렇게 그날 밤 바깥 커플은 잠을 쉽게 청하지 못하게 되지만 연우는 이를 닦으면서 그동안 태화와 있었던 일들을 사색하게 된다. 연우씨, 무슨 죄 졌어요? 그러지 말고 나 봐요. 미안해요. 괜히 나 때문에 당신까지. 그래서 그만두게요? 아니요, 해요! 나 포기 안 할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 말 듣지 마요. 내가 괜찮다면 괜찮은 거니까. 알았죠? 왔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연우 씨 기다렸죠. 나를요? 왜요? 같이 달 구경하려고요. 달이요? 내가 뺏은 옥토끼 돌려줄게요.
이제 소원은 얘한테 빌어요. 겁내 잘 이루어질 거니까. 응? 왜 이러지? 아니야,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가자, 박연우. 보자, 할 수 있다. 연우는 자신이 직접 계획하고 만든 옷을 패션쇼에 내보내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옷을 제작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 하지만 회사에서 만난 캐릭터인 연우를 질투하는 누군가가 연우의 패션쇼 피날레를 장식할 드레스에 손을 대게 되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이거 왜 이래요? 아침까지 괜찮았는데... 그 분명히 누가 일부러... 이제 곧 시작인데 어쩌죠? 30분이요. 30분만 주세요. 다시 만들어낼게요. 무조건. 애기씨. 최선을 다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아요. 네. 모델 워킹 못지않은 연우의 워킹 실력과 패션쇼의 피날레 의상까지 화려하게 마무리한 발방미인 연우. 그렇게 연우와 태연은 패션쇼가 끝난 후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많이 아팠어요? 그 사람이 당신 곁을 떠났을 때. 서방님은 내게 그저 서글프고 아픈 분이셨지만 태아 씨는 달라요. 당신을 보면 따뜻하고 고맙고 걱정되고 어떨 땐 화도 나고 밉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는 알고 있어요. 내가 보고 있는 건 누군가의 흔적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거. 내 운명을 바꿔준 나의 처음. 어떠한 위기가 찾아와도 알아서 척척 서로의 손발이 되어주는 박하 커플은 앙증맞기 짝이 없게 귀여운 매력을 마음껏 발산하게 된다. 하지만 옛 조선과 새 조선의 시공간 속에서 서로를 갈라놓아도 과연 이번에도 박하 커플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